HPSP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57,000원이고요. 5만 7천. 30%입니다. 5만 7천원에 30% 사셨어요? 네, 걱정이 재산입니다. 아, 그래요. 걱정되시는군요. 그렇죠. 네. 5만 7천원. 예, 매수 가격을 말씀하실 때 살짝 예, 웃음기가 좀 있으셨는데 그만큼 좀 이제 매수를 아, 내가 여기서 좀 실수를 했구나. 약간 이런 네.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네. 매수했을 때 가격이 어때요? 주가의 거의 고점 부근이에요. 아, 이때 그래요, 매수할 때, 아무래도. 그죠? 이때 매수할 때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거 어떻게, 왜 여기에서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네, 조금 더 그래요. 팔까 싶어가지고, 예. 아, 그래요. 예, 사람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저께도 올라갔고, 주가가, 어제도 주가가 올랐고, 오늘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지금 오늘 사면 내일도 주가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네. 주식을 샀는데 하필이면은 계속 올라가던 주식이 내가 사니까 떨어져요.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경험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주식을 봤을 때 언제부터 봤느냐를 본다면 그 전부터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걸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아, 이거 올라가다 떨어지겠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해요. 그러다가 맞아요.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더 올라갈 자리가 있나? 그럼 지금 사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불안하긴 한데. 왜냐면 그때보다 가격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게 돼요. 이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HPSP도 AI 관련주로 그동안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그런데 지금 HPSP라든지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는 회사도 대표 AI 관련 반도체 기업으로 많이 꼽고 있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영원히 상승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 종목도 이미 많이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한 상태예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 주가가 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가 이제는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는 손절가를 좀 잡고서 대응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방법은 아래로 35,000원입니다. 이 가격을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데 솔직히 손실이 너무 커서 이거 다 손절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물 비중이라도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네. 만약에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저점을 잡아준다면 이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가격은 45,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또 반등 나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 주가는 45,000원 위로 올라올 때 거기에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45,000원. 그 가격을 최소한 비중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대응을 아래쪽으로 35,000원 잡아놓고 대응을 하세요. 네, 이렇게. 그런데 그 네. 회사가 혹시나 회사가 안 좋은 건가요?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이미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AI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거고 이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5년 후, 10년 후에 그 가치를 지금 땡겨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미 상승이 한번 크게 나온 거라 지금 떨어지게 된다면 아래로는 3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만 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회사의 네. 본인이 너무 많이 커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30%를 사지 말았어야 돼요. 아니, 전설을 할 기회를 좀 줬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쵸, 전설을 맞아요. 하려고 봤었는데 좀 줬어버렸어요. 저는 이거 장기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게 이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상황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가져가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진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좀 줄일 걸. 그때 줄였으면 밑에서 그냥 더 사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손절의 시기를 지났잖아요. 그죠? 매수도 좀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조금 더뭐 손절폭이 크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아래 위쪽으로 잡아놓고 보실 필요가 보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35,000원과 45,000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